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그 종류와 접종 방법 그리고 접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 바이러스,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주사를 맞음으로써 예방을 하는 거고요.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어느 정도 암 예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접종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는 종류는 가다실이라는 종류고요. 가다실은 두 가지가 나와요. 사카랑 국가 백신이거든요. 사카 백신은 네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 18번, 이게 고위험군 중에서도 가장 이제 자궁경부암과 관련도가 높은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커버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6번과 11번은 성기 사마귀, 즉 콘딜로마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종류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커버를 해서 자궁경부암, 질암, 그리고 외음부암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을 총체적으로 가져가고요. 추가적으로 콘딜로마에 대한 예방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카 백신이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국가 백신이죠. 가다실 국가라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커버하던 16번, 18번, 6번, 11번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를 더 커버를 하는데 종류로는 31번, 33번, 45번, 52번, 58번 이렇게 돼요. 요 다섯 가지 바이러스는 모두 고위험군 바이러스고요. 16번, 18번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궁경부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접종 간격은 처음 맞고 두달 뒤에 한번더 맞고요.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한번더 맞아요. 그래서 총 6개월에 걸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요. 늦더라도 1년 내에는 접종을 완료하시는 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길게 늘리지 마시고 접종 기간 내에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당겨서 접종은 안 되거든요. 처음 맞고 내가 두달 되기 전에 어떤 여행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일찍 당겨서 맞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겨서 맞지는 않아요. 약간 딜레이를 시키면 시켰지 당겨서 맞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성인 같은 경우 총 3회 접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9세에서 만 나이에요. 만 9세에서 14세까지 두 번의 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어요. 그첫 번째 맞고 6개월 뒤에 한번더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접종이 완료가 되고요. 요 나이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역 형성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 항체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접종으로도 이게 완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예방력을 충분히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접종하시면 그렇게 두 번의 접종만으로도 완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접종을 하시기를 경제적으로는 가장 좋죠. 좋은 시기니까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접종을 하는 최적의 시기는 언제인가? 그러면은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는 15세부터 17세 정도의 나이예요. 이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처음으로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접종을 하는 거를 가장 많이 권유를 하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쯤이죠. 부작용의 위험성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적으면서 그래도 이제 면역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권유를 드리고요. 권장 연령이 지났는데 접종을 해도 되냐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